타카시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거의 1년 반 이상 남았는데 벌써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빨리 좀 이 경쟁이 좀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 대선은 내년 11월입니다. 근데 벌써 이제 공화당,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움직임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내년 2월에서 6월까지가 공화당, 민주당이 각 주에서 예비 경선 진행된다고 하고요. 경선은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와 코커스, 당원 대회 이렇게 좀 나눠진다고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년 7, 8월에 민주당, 공화당 각각 전당대회를 해서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하는 방식 이런 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요. 미국 대선 네, 좀 빠르지만 지금 점검하고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마 가장 또 주목받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공화당에서는 지금 대선 후보들이 전직 정부의 관료들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까지 다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야, 이게 전직 간부들이 경쟁자로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직 간부들이, 공화당 간부들이, 트럼프 간부들이 다 나왔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왜 좀 일찍 시작됐냐 하면은 트럼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선거 마친 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아요. 아직 승복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부정부패로 해서 이렇게 됐다. 부정부패인 것 같으면 야당이 어떻게 정권 잡으려고 그런 수작을 쓰지, 여당 정권 잡고 있는 게 부정부패를 그렇게 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것도 말이 아니고 완전하게 이 사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대통령 당선된 걸 도난당했다. Stolen election, 도난당한 선거다. 이렇게 봐요. 자기가 안 됐기 때문에 도난당했고 자기가 되었으면 도난 안 당했지요. 그 비슷한 글을 지금 글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당선되고 유리하면은 선거가 옳은 거고 자기들이 낙선되면은 무효인 그런 거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위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요. 선거 자체를 부정하니까, 선거 자체의 결과에 따라서 선거 자체를 긍정하고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이건 미국 민주주의가 선거가 없는 거예요. 선거가 없는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거든. 핵심이 선거인데. 그래서 미국은 민주주의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민주주의 위기가 이미 왔습니다. 트럼프와 함께. 트럼프가 저렇게 혼자 자기가 이겼다고 그러다가 요새는 트럼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정당의 한 3, 40% 돼요. 그 사람들은 그 미국 전체에서 트럼프를 아직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3, 40% 된다. 국민들 다 합하면. 그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를 그 제도를 민주주의로 믿지 않아요. 그 조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 엄연하게 누가 봐도 대통령이고 법적이고 정치적으로 대통령인데 그 사람을 대통령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한 30% 이상 40%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위기적으로 몰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트럼프가 자기가 안 됐으니까 승복을 안 한다. 자기가 안 돼서 승복 안 하면 누가 그렇게 합니까? 후진국 독재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꼭 후진국 독재처럼 자스름 됐어요. 그래서 그걸 또 대한민국이나 외국에서도 이런 사람을 따라가는 수가 있는데 트럼프는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하는 대한민국에서 트럼프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보통 재선거 할 때 현직 대통령은 출마를 합니다. 도전 안 해요. 그건 당에서. 조 바이든이 될 겁니다.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서 말이 많지만 트럼프도 나이 많지요. 그런데 트럼프가 조 바이든하고 같이 붙어서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보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린애 같은 욕망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먼저 내가 대통령 출마한다고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저기 별로 자격 없는 사람 나와가지고 다 그렇지요. 앞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다. 10명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도 지금 하나는 이미 나왔고 한두 명또그 바이든 대통령을 도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나올 거예요. 보통 현직 대통령을 도전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미국의 역사로 봐서.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바이든이 인기가 무척 없습니다. 외교에 대해서도 무척 인기가 없고, 국내에도 별로 크게 실수한 건 없는데도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선돼가지고 두 텀을 하는 미국 대통령이 쉽게 나오지 아니할 겁니다. 그 공화당에서도 지금 전직 핵심 간부들, 부통령하고 국무장관 했던 사람들까지 경쟁자로 나서는 것도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예, 이 정치 문화가 질서가 없는 걸 의미하지요. 질서가 없어요. 트럼프는 미국의 최대 보수 성향 단체, 보수 정치 행동회의, 여기 참석한 사람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62% 지지율을 얻었다고 해서 1등, 압도적인 1등을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는 43%로 공화당 내에서 1등. 그리고 바이든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바이든 42, 트럼프 46 이렇게 이제 앞서가고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딱 예, 보니까 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가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바이든이 무능한 정치인으로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력도 없고, 뭐 그렇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현재 바이든 정부에 대한 미국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이 결과를 보면. 예, 그렇게 낮다고 봐야 되는데, 낮은 이유가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또 계속 오를 거고. 은행 돈 빌려다 이자도 굉장히 높아갖고, 그 경제적으로 살림을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단한 거 그런 것만 보지요. 선거할 때. 그래서 그걸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정부에서 도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마 바꾸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바이든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추천이 될 겁니다. 그래도 될 겁니다. 그러나 국민투표에서 그리 압도적인 지지를 받진 못할 겁니다. 겨우 다수를 차지하는가. 상대방이 시원찮으면은 가까스로 대통령 재선은 될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더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나오면은 트럼프는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제 생각에는 당에서 지명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당에서 지명을 훨씬 젊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받을 것 같고 여성도 지금 하나 나와 있고 뭐 그렇지요. 그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 보수 정치 행동의 4.1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조 바이든을 백악관에서 쫓아낼 것이다. 3차 세계대전을 막으려면 내가 다시 대통령이 돼야 된다.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을 끝내도록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이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 제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미국인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그 향후 대선 판단에서 이 문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판단의 근거를 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 투표를 하는데 결정을 외교 문제를 두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주로 경제 문제, 생활 문제, 물가 문제, 그런 거 가지고 결정을 하지, 외교 문제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트럼프가 얘기한 그세 가지는 전부 다 국민들이 지금 이 시각에 듣기 좋아하는 얘기지, 자기가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세 가지가 조 바이든을 두면은 그세 가지로 물려간다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미국이 전쟁 안 한다고 해서 3차 대전이 안 일어난 것도 아니고, 3차 대전 이게 우크라이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 미국 국민이 이제 그만 해도 되겠다. 전쟁은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투표하는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바이든이 외교에 실패했다. 제일 약한 고리가 바이든이 외교다 하는 것도 그것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연구소에서 연구해가지고 하는 몰라도 트럼프 입에서 나왔으면 그걸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선 전망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바이든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이제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다시 이제 재선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경쟁자가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제 있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내 지지율에서는 1등을 하지만 공화당 후보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공화당 후보가 어떤 젊은 사람이 예를 들어 플로리다 주지사 이런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초창기라서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있는 공화당에는 아직 몇 사람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명당할지 전혀 예측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 트럼프 당입니다. 트럼프 자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쨌든 바이든이 지명되겠지만 경쟁자가 생기는 이례적인 현상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예. 좀 빠르기는 합니다만 이제 대선이 가까스로 이제 바이든이 재선되지 않겠나 이 정도로 일단 예상하신다는 거죠. 그래, 이제 앞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밝은 전망이 오지 않으면은 바이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안 되면은 그 민주당에는 또 사람들이 있죠. 있긴 있는데 현직 대통령 자기가 건강 때문에 개인 사정 때문에 못 하겠다고 물러서기 전에는 그 사람을 도전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앞으로 그 좋아질 거라는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경제가 좋아진다고 보통 하면은 큰뭐 스탁 프라이스 이런 걸 가지고 야단적인데 그 민생들이 생활, 더구나 서민들이 생활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서민의 생활은 물가 안정돼야 되고 또 더구나 가스값이나 식료품 이런 것이 안정돼야 됩니다. 교통도 그렇고 그런 점으로 봐서는 지금 상황을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정책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세계 경제가 서로서로 얽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높은 거는 그거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정한 영향이 있습니다. 뭐 세계의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기 때문에 옛날과는 달리 미국 경제를 미국이 자체로 좌지우지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에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지금부터 몇달 사이에 경제적인 밝은 전망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향상된 경제 상황을 국민들이 경험하지 못하면은 바이든도 지명자에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그 누가 있느냐, 몇 사람은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 요새 아직 절대 명함을 내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한 현직 대통령을 지지를 합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한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지지해가지고 추천대가 나오고 공화당에는 경선을 해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은 지지도가 낮아지지요. 당선된 사람을 위한 지지도가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일반 선거에도 영향이 있어서 일반 선거는 공화당이 불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게 뭐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못한 대통령인데 바이든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게 만들려고 트럼프는 야단적인 것인데 순리대로 가면 현직 대통령 일반적으로 대통령 재선이 됩니다. 그 재선 안된 예는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관계했는 지미 카타 전 대통령, 그대 39대 대통령 그분이 재선에서 다널드 레이건한테 졌지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 필요할 때 요 주제를 가지고 미국 대선 현황, 예, 정치 현황을 좀 분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대선 빠르게 시작됐다고 보고 주제를 달아봤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